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한국 소설 10월호의 우수작으로 실린 강호상 작가의 소설 저녁 노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저녁 노을 지연이 강호삼 22년 만에 아니 정확하게 22년 7개월 만에 준선한 미희를 공지천변의 산책로에서 만났다. 만난 것이 아니라 보았다고 해야 옳다. 나 더 이상 자기랑 못 만날 것 같아. 미희가 자신이 운전하는 갤러프 안에서 앞만 주시한 채 불쑥 내뱉듯 한 말이었다. 준서는 처음에는 무언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미희의 등 뒤로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고 있던 손을 빼내며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하고 준서는 미희의 옆얼굴을 쳐다보았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자기랑 만나는 것이 점점 무서워졌어. 호텔에서도 무언가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평소대로 섹스에만 몰두했었다. 남편에게 미희는 새벽같이 수영장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갤러프를 몰고 와서 호텔로 왔다. 아침은 미희에게도 바쁜 시간이었다. 남편과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의 아침밥을 챙기고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어야 했다. 준서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얼른 믿기지 않았다. 그 사이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미희는 남편 외의 그를, 그는 아내 외 미희와 연인 관계로 지내온 세월이 횟수로만 따져도 무려 30년이 넘었다. 준서는 미희가 무서워졌다고 한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가긴 했으나 지금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 만약 어떤 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두 사람은 물론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이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애써 모른 채 했을 뿐이다. 미희는 아이가 커가고 남편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비로소 사실을 깨닫고 새삼 두려움을 느낀 것이 분명했다. 미희는 버스터미널에 준서를 내려주었다. 그것이 미희와의 마지막이었다. 이후 준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딱 한 번 전화를 했다. 목소리로 준서임을 확인한 미희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공지천은 폭 50m, 동쪽으로 길이가 5.3km로 춘천의 신시가지를 가로질러 흐르고 공지천 호반, 온의 공지, 효자 남춘천, 퇴계 석사, 거두 태백의 10개 다리가 놓여있다. 천변 양쪽은 태백교에 이르기까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평일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다리 밑에서 야외 무용 발표회와 음악회도 열렸다.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가 쫓기듯 지난해 11월 춘천으로 이사를 왔다. 37년 동안이나 이사 한 번 가지 않고 같은 아파트에서 그런 대로 잘 살았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30년을 끌어온 재건축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에서 이사 비용으로 5억을 빌려준다고 했지만 한 달 이자만도 1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낼 경제력이 없었다. 설사 그 돈을 빌린다 해도 서울 변두리에서조차도 그 돈 5억으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웠다. 집사람과 의논 끝에 인생을 거의 다 산 노인들이 구태여 복작되는 서울에서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지방으로 이사가는 길을 택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긴 하되 우선은 서울로 접근이 쉬운 곳이어야 했다. 양평, 양주, 가평 등을 알아보았으나 조건들이 맞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여러 지역의 월세 가격을 알아보다가 거리가 다소 멀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춘천으로 정했다. 복덕방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석사동에서 32평의 15층 중의 4층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으로 입주했다. 건축한 지 20년이 된 아파트지만 준서가 37년 동안 살았던 22평의 반포 아파트에 비하면 운동장만큼이나 넓었다. 신기한 것은 버튼만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다가와서 그 옆에 멈춰서고 문이 열려 사업시간에 4층 그 아파트 현관 앞으로 데려다주는 것이었다. 번거롭게 현관키도 따로 지닐 필요가 없었다. 비밀번호를 누르면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근래 신축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것은 물론 쓰레기마저 집안에서 처리하는 홈 오토메이션이 일상이라는데 준서에게는 이나마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웠다. 서울에서 준서가 살았던 반포 아파트는 지은 지 49년이나 된 낡을대로 낡은 아파트였다. 배수관에서 물이 새고 벽면과 집안 여기저기 시퍼렇게 곰팡이가 피지만 단지 그곳이 강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에 재산세다 종부세다 해서 7,800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살았다. 미련하게도 그 사이 단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어떻든 명색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서울의 강남에서 40년이나 산 셈이지만 따지고 보면 준서는 촌놈 중에도 촌놈이었다. 미희와 준서 사이의 교제는 매우 우발적이었다.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퇴근 시간이었다. 부장이 자신의 서류 가방을 챙기면서 직원들에게 호기롭게 큰 소리로 말했다. 퇴근 준비들 하세요. 오늘 회식입니다. 회사에서 크게 쏘겠습니다. 와! 직원들이 일제히 환성을 올렸다. 환성을 올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무교동 술집 골목의 안주값이 너무 비쌌다. 퇴근하면서 마음 맞는 주당들끼리 빈약한 낙지 안주 한 접시를 시켜놓고 깡소주를 마시며 그날의 피로를 푸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회사의 공식 회식 때는 진수성찬의 안주에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이번 회식은 그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를 받느라 수고한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사는 국내에 묻혀있는 광물 자원인 철광석과 석탄, 텅스텐 등을 채굴하여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해서 만든 공사였다. 국내에 제철 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광물을 원석 그대로 일본 등지에 헐값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정부의 감사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광물 채굴과 수출 실적이 좋아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직원들 간의 술자리는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일 있는 일이었다. 일과가 끝나면 퇴근을 해서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무언가 허전하고 아쉬운 몇몇 주당들이 어제 무교동 낙지 골목에 들러서 소주 한 잔씩 돌리고 집으로 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어떤 때는 한 잔 한 잔 하던 것이 통금 시간까지 갈 때도 있어서 파출소나 여인숙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었다. 바깥 세상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치 군인들의 강압과 감시로 사르른 판이었다. 아침마다 새마을 노래라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낮 동안 광화문 일대 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군사 독재에 한가하는 대모대의 함성과 투구를 쓴 정경들의 지랄탄으로 안개처럼 체류가스가 자욱했다. 거리 곳곳에 독한 체류가스가 기관지를 자극했지만 밤이 되면 도시는 거짓말처럼 일상을 되찾았다. 길거리 간판은 밤여자의 어슬프게 화장한 얼굴처럼 여기저기 빨강과 파랑의 네온 불빛으로 번쩍이고 사람들로 붐볐다. 우르르 회사를 빠져나온 일행은 곧장 걸어서 20분 거리인 모교동의 낙지 골목으로 향했고 가게 하나를 전세 낸 것처럼 독차지했다. 미희는 일행 중 홍일점이었다. 남사들의 술잔이 번질나게 미희에게 건네졌다. 미희의 볼이 발그레 점차 홍조로 물들어갔다. 미희는 국내의 명문대학에서 그때만 해도 생소한 분야인 지질학 전공의 석사학위를 가진 연구팀장이었다. 광물 자원을 찾아내고 수출하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였다. 뿐만 아니라 미인이었다. 늘씬한 키에 동양과 서구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룬 빼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선대의 누군가 서구의 피가 섞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성격마저 무던하고 겸손해서 누구하고도 격이 없이 잘 어울렸다. 자연스럽게 남자 직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단순한 관심 정도가 아니었다. 총각인 회사 내의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녀와 사귀어 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나 준서만은 냉담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옛말처럼 미희가 전혀 그의 상대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차를 무교동에서 시작한 술판이 3차까지 이어져서 종로 3가까지 진출했다. 통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사이 약삭빠른 친구들은 한 사람씩 술집을 빠져나갔다. 준서는 누군가 그의 어깨를 흔드는 느낌에 고개를 들었다. 그 사이 술상에 머리를 박은 채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잠이 들깬 거슴츠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금 전까지도 왁자하게 붐비던 식당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준서의 어깨를 흔든 사람은 술집 주인이었다. 손님, 통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요? 준서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자정을 10분 남기고 있었다.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낭패였다.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의자에 몸을 일으켰다. 의자가 뒤로 밀쳐지면서 하마터면 엉덩이로 바닥을 찍고 뒤로 넘어질 뻔했다. 간신히 몸을 수술려 문 쪽으로 가려는데 술집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세웠다. 손님, 저분도 일행이시지요? 준서는 주인이 가리키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식당 안 구석자리 쪽이었다. 기둥으로 시야가 반쯤 가려진 술탁자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미희가 분명했다.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구석자리로 피했다가 동료들의 시선에서 잊히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다. 참으로 난감했다. 통금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었다. 나 몰라라 하고 혼자 그냥 떠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준서는 미희 쪽으로 다가갔다.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축 늘어진 몸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술에 취하기는 그도 마찬가지였다.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간신히 일으키긴 했으나 미희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준서의 오른쪽 어깨에 털썩 머리를 기댔다. 경황 중임에도 미희의 달콤하고 향긋한 살냄새가 코로 스며들었다.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술이 확 깨는 것 같았다. 여자의 향기가 너무나 강렬했다.
준수는 사내에서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미희가 지금 그의 부축을 받고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마치 황홀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문득 중학교 때 읽었던 알퐁스 도테의 소설 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한 양치기 소녀는 주인집 소녀가 자신이 먹을 점심을 가지고 왔다가 피곤한 나머지 자신의 어깨 위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든 소녀를 바라보며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잠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이었다. 실제로 준서에게 소설이 아닌 현실에서 그 소설 속 양치기 소년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미희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오긴 했으나 막상 갈 곳이 없었다. 거리에 이미 행인들과 차들의 자취가 끊어지고 때마추어 통금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길게 여음을 남기며 사이렌 소리가 사라지자 서울은 마치 유령의 도시 같았다. 잘못하면 밖에서 밤을 새울 판이었다. 빠르게 주위를 돌아보았다. 마침 종각 쪽 이면 골목의 전봇대에 달린 알전구 불빛에 여관 간판이 보였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미희의 몸이 자꾸 아래로 젖어 내렸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나았다. 미희를 들쳐업고 달리다시피 여관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종업원인 듯한 남자가 나왔다. 다행히 방 하나가 비어있다고 했다. 남자 뒤를 따라 뒤쪽 구석방을 안내를 받았다. 방으로 들어가서 미희를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때까지도 미희는 인사불성이었다. 미닫이 벽장문을 열고 요와 이불과 벽에를 꺼내 요를 깐 뒤에 미희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차마 옷을 벗겨줄 용기까지는 내지 못했다. 그랬다가 정신을 차린 미희에게 딱이라도 얻어맞게 된다면 낭패도 그런 낭패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불만 덮어주고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였다. 무언가 발에 걸렸다. 미처 몸을 가눌 사이도 없이 뒤로 벌렁 넘어졌다. 넘어진 곳이 하필이면 미희의 몸 위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자는 줄로만 알았던 미희가 누운 채로 준서의 발을 걸었던 것이다. 언제 내가 정신을 잃어버렸느냐는 듯이 미희가 말뚱말뚱한 눈으로 넘어지는 그를 몸으로 받아 안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입가에 떠올렸다. 신사답지 못하게 숙녀를 여관방에 혼자 두고 가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당황해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미희는 다시 준서를 쓰러뜨렸다. 그리고 갑자기 준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여기저기에 폭풍 같은 키스를 퍼부었다. 파격이었다. 회사 내에서 알고 있던 조신하고 얌전했던 미희가 아니었다. 너무나 대담하고 돌발적이었다. 미희는 분명 술이 취했다는 것을 핑계로 앞뒤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존서에게 달려들었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희는 입고 있던 옷마저 거리낌 없이 훌훌 벗어 제꼈다. 순식간에 하얀 나신이 드러났다. 준서는 처음으로 보는 여성의 알몸이었다. 눈을 어디로 둘지 몰랐다. 성숙한 여자의 몸이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것을 그때서야 처음으로 알았다. 이탈리아의 화가 보티첼리는 바다의 하얀 거품에서 탄생했다는 비너스를 그렸다. 한 손으로는 가슴을 또 다른 한 손은 풍성하게 늘어뜨린 금발머리칼로 다리 사이의 중요한 부분을 가린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신이었다. 큰 가리비 조개 껍질을 타고 서풍인 여신의 안내를 받아 바닷가에 도착한다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어디까지나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보티첼리의 상상 속의 여인일 뿐이다. 존서의 눈앞에는 비너스보다 더 아름다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실물의 여인이 있었다.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버린 미희는 손을 뻗어 그의 혁대를 잡아채고 급하게 바지를 벗겨내렸다. 그런 다음 미끈한 두 다리 사이에 준서를 가두고는 자빠지듯이 뒤로 벌렁 드러누웠다. 준서의 몸이 희고 매끈한 미희의 배 위에 엎어졌다. 이러한 미희의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해 보였다. 그때는 미처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뭔가 눈치를 챘다고 해도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설사 미희가 처녀가 아니라도 상관없었다. 21세기를 사는 사내 자식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그런 걸 따지는 건 참으로 째째한 일이었다. 동거를 해보고 속궁합이 맞으면 그때 가서 결혼을 하는 것이 흉이 되지 않는 요즘의 남녀관계다. 게다가 준서는 누구에겐가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건강한 성인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린다는 말이었다. 오늘 그 마법이 미희를 찾아온 모양이었다. 존서의 사타구니 가운데 꼬마는 주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발기될 대로 되어 있었다. 미희가 몸을 밀착해 오자 꼬마는 제 집을 찾아들듯이 무성한 치모 아래 홍근이 젖어 있는 미희의 질 속으로 빨려들듯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미희의 질 속은 참으로 따뜻하고 아늑했다. 준서는 숙맥처럼 서른 살이 되도록 한 번도 여자와 섹스를 해본 적이 없었다. 처음이었다. 여자와의 섹스가 이처럼 황홀할 줄 미처 몰랐다. 이따금 성욕이 끓어오를 때면 자위를 하긴 했었다. 자위 후의 그 기분이란 언제나 자괴감과 함께 씁쓸하고 기분이 더럽기 그지없었다. 미희가 처음으로 존서에게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미지의 황홀한 세상을 열어주었다. 본능적으로 존서가 피스톤 운동을 할 때마다 미지의 몸이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부르러 떨었다. 미희는 자신의 신음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 준서의 몸놀림이 점차 빨라졌다. 어느 순간 헉 하는 짧은 신음 소리와 함께 봇물 터뜨리듯 미희의 질 속에 정액을 쏟아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서로를 탐닉하다가 새벽녘쯤 겨우 잠이 들었다. 준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바깥이 환히 밝아 있었다. 옆자리를 보니 미희가 보이지 않았다. 간밤에 미희와의 격렬한 정사가 무척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한바탕 신나는 꿈을 꾼 것만 같았다. 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이 임박해 있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콧 속에서 새빨간 코피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허둥지둥 옷을 찾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자 갑자기 하늘이 핑그를 돌면서 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아침도 그런 채 택시를 타고 바로 회사로 향했다. 회사에 도착해서 연구실 장롬으로 미희를 보았다. 간밤 미희와의 격렬한 정사가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되었다. 미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는 깔끔하고 조신한 자세로 유리 칸막이 저쪽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와 시선이 마주치자 짓궂은 소녀처럼 한쪽 눈을 살짝 감으며 윙크를 보냈다. 준서는 다시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으나 애써 진정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자리로 가서 앉았다. 동료들은 어젯밤의 술자리가 과했던 탓인지 저마다 피곤한 표정으로
팔을 뒤로 젖히며 늘어지게 하품하는 사람도 있었다. 미희와의 격렬한 정사로 존서는 그들보다 수십 배나 더 피곤했으나 마음은 마치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다. 휘파람이라도 날리고 싶었다. 회사 동료들은 어젯밤 미희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꿈에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경쟁자 가운데 미희가 그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미희와의 은밀한 미래는 이후에도 평균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루어졌다. 밥을 같이 먹고 영화 구경을 하거나 음악실과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도 추었다. 그런 뒤에는 언제나 격렬한 섹스가 필수적으로 뒤따랐다. 주말에는 부부처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이제 준서에게서 미희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지만 미래가 끝나고 헤어질 때는 항상 무언가 서운하고 아쉬웠다. 그럴 때마다 미희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그게 그리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 시골 부모님께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야 하고 동생들의 학자금도 그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처지였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때까지 미희가 결혼에 관해서는 한 차례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미혼으로만 알았던 미희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미희와 섹스를 하면서 막연히 느꼈던 그녀의 익숙함 같은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미희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그도 모르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엄습해왔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모두들 당연히 그녀가 미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녀를 흠모해 맞이않는 회사 내의 남자 직원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야말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직장 내에서 미희의 결혼 여부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었다. 미희 또한 자신이 미혼이라고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도 했다. 직원들의 입사 서류를 관리하고 있는 인사과 사람들이야 알고 있었겠지만 일부러 그녀의 결혼 여부는 밝힐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준서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 문제는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준서에게 있었다. 미희가 유부녀인 줄 알았음에도 그녀를 단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사이 그도 모르게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뒤늦게 미희는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대학에서 남편과 교제를 하다가 졸업과 함께 결혼을 했고 시댁은 춘천이었지만 남편은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전임 강사로 있는 주말 부부임을 밝혔다. 미희와의 미래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해서였다. 불륜은 우리 사회가 용납 못하는 금기였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도 가능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준서는 진심으로 미희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에게 와준다면 기꺼이 그녀와 결혼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넌지시 그런 뜻을 여러 번 내비치기도 했으나 미희는 웃기만 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 준서는 언제까지나 떳떳지 못한 미희와의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자리가 비는 속조 출장소로 자신 전보 신청을 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미희와의 관계를 쉽사리 끊을 수가 없었다. 그가 속초로 전보되고서도 미희는 한 달에 두 번꼴로
진부령을 넘어 속초로 와서 설악산 쪽에 있는 호텔에서 밤을 같이 보내고 다음날 서울로 돌아가는 일이 이어졌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결단이 필요했대. 어떻게 해서든 미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결혼을 결심했대. 상대는 속초 어느 중학교 수학선생이었대. 운이 좋았던 것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집사람이 서울로 정근이 된 일이었다. 모자라는 서울의 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 정책으로 배우자의 서울 정근이 가능했다. 집사람이 서울로 오게 되면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으고 사채를 빌려 잠실에 13평 아파트를 사서 입주했다. 그가 생애 처음으로 가진 아파트였다. 춘천으로 이사오기 전까지 37년 동안 살았던 22평의 반포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것은 정확하게 1985년 5월이다. 아파트는 1973년에 HID 자금으로 22평, 32평, 42평, 62평의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때로서는 최신의 아파트였다. 평수가 큰 아파트에는 전두환 정권의 장관들도 몇 가구 입주해 있었다. 이 아파트의 건축으로 처음으로 강남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이후부터 소위 강남이라는 송파와 서초, 강남구의 아파트와 고층 빌딩의 건축붐이 일어났다. 설비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반포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정치야 어떻게 되었건 그 어느 때보다 수출입이 호황을 이루면서 사람들의 주머니가 넉넉해졌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반포 아파트를 팔고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반포 아파트가 찬밥 신세가 되었다. 비어있는 집들이 생기면서 베란다의 철제 난간이 빨갛게 녹슬고 현관문은 장석의 못이 빠져 반쯤 열린 아파트도 있었다. 폐가나 다름없었다. 준서가 반포 아파트로 이사를 온 때가 바로 그 시기였다.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넓은 32평짜리로 가고 싶었다. 가격이 내리긴 했지만 22평 아파트도 3,700만 원이나 하는 거금이었다. 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으로는 터무니없이 버거웠다. 살고 있던 잠실의 아파트를 팔고 사채를 빌리고 사내 공제조합에서 대부를 받고도 모자라는 돈은 아파트 매도자에게 1년간 유예를 받아 겨우겨우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렇게 무리를 했던 것은 점점 커가는 아이들에게 더 넓은 집이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파라군에 속한다는 점이었다. 이 땅의 엄마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맹모삼천지교를 실천하게 된 것은 일제치하의 36년과 민족상잔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었다. 집사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잠실의 연탄으로 난방과 취사를 하던 아파트에서 가스로 취사를 하고 중앙 난방으로 온수와 냉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반포 아파트는 가히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3평과 4평, 6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방이 3개나 있어 남매에게 각각 방 한 개씩을 배송했다. 베란다와 다용도실을 터서 거실도 넓혔다. 비로소 준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아파트 옆을 흐르는 반포천의 시궁창 냄새와 선변 둔덕에 심어진 은수원 사시에서 봄철에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솜뭉치 같은 것이 바람에 밀려다니는 점이었다. 이런 것들도 그가 그곳에 사는 동안 반포천이 정비되고 은수원 사시를 베어내면서 해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동작역에서 강남의 고속터미널까지 이어지는 넓이 5.6m의 둔덕길에 고무트랙이 깔린 산책로가 조성되고 길 양옆으로 벚나무를 심어 김포의 윤중로와 양재천과 함께 서울의 명소로 탈바꿈했다. 이제 제대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전국이 점차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영수철은 속성상 위에서 힘을 가하면 움츠를 들게 마련이다. 그러다 어느 한계에 이르면 위에서 아무리 힘을 가해도 더는 위축되지 않는다.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순식간에 반발해서 누르는 힘의 몇십 배로 튕겨나게 마련이다. 그동안 군사 정권에 억눌려 숨도 크게 쉴 수 없었던 국민들이었다. 다시 전국 도처에서 크고 작은 데모들이 연일 계속되면서 나를 지새웠다. 대통령이 암살되고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데모는 더욱 격렬해졌고 광주에서 군인들이 시민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데모와 시위는 명분이 있었다. 마침내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났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데모는 계속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학생들의 데모가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소위 김일성이라는 자가 교시했다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양키 물러가라는 구호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마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럴듯한 부분도 있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힘있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민대중이 주체 사상의 주체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욱 힘있는 인민을 사회적 존재로 키워 모든 인민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개개인은 사회 집단의 일원으로만 의미가 있고 그 집단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질 때만 개인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확보되는 것이고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다 헛소리였다. 특정한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야 한다는 말에 주목해보면 교묘하게도 이 말 속에 김일성 일가를 위한 계급사회의 의미를 감추고 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체사상이라는 것에 이 나라의 지성으로 자부하는 대학생들이 그처럼 현혹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60대까지도 그들은 나라가 어떻게 6.25의 민족 상잔의 폐허에서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는지 모르고 살았다. 그들이 자라서 성인으로 인지력을 가졌을 때 나라는 굶주림에서 벗어나 있었고 GDP 3만 5천 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6.25 전쟁은 참으로 참혹했다. 악마나 다름없던 일제의 폐망이 확실시 되자 소련의 스탈린은 뒤늦게 참전해서 북한으로 진주해 왔다. 미국의 원자탄 두 방에 일제가 무조건 항복하면서 비로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군과 소련군은 한반도를 가로지른 38선을 경계로 일본군의 무기를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각각 북한과 남한에 진주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거니 안 된다느니 하면서 국내 정치가 극도로 어지러워졌다. 김구가 남북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남북을 오가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무유에 그치고 말았다. 결국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승만을 중심으로 남한만의 단독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북한은 북한대로 소련을 등에 업은 소련군 장교 출신의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을 세웠다.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은 정권을 잡자마자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 전쟁 준비에 몰두했다.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탱크를 앞세우고 일시에 남침을 자행했다. 미 국무부 장관인 딜레스도 38선을 시찰한 후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그가 본국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김일성 일당들은 물밀듯이 38선을 넘어 서울로 진격해왔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남한 정부는 일제가 버리고 간 구식 소총만으로 인민군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 아래 중무장한 인민군과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다. 미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때 나라가 김일성 손아귀에 들어갔다면 지금의 북한 동포처럼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말살당한 채 굶주리면서 3대 세습의 절대왕권의 잔혹한 통치 아래 신음 속에 살고 있게 되었을 것이다. 전쟁을 겪지 않았던 전후 세대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들에게는 6.25 전쟁은 이미 역사이기 때문이다.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현실감 없이 책에서만 배운 그들이 모사는 북녘 동포를 돕고 하루바삐 통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갸륵하기까지 하다.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그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것이 통일이다. 문제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이다.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일당들은 말로만 통일을 외치면서 70여 년 동안 한 번도 적화 야욕을 벌인 적이 없었다. 거기에 남쪽의 순진한 철부지들이 이용당하면서 애써 가꾸어 온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봄 햇살이 포근하고 무척이나 따사롭다. 어제 그것에까지 싸늘한 한기가 몸속으로 파고들던 날씨였는데 불과 2-3일 사이에 날씨가 확 바뀌었다. 준서는 춘천으로 이사 온 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춘천 생활이 익숙지 않았다. 게다가 코로나 전국으로 꼼짝없이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날이 많아졌다. 집사람은 가끔 있는 서울 나들이에 활력을 찾는 듯 했다. 옛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이 있다고 새벽같이 남춘천역에서 노인우대 무인 패스로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갔다. 저녁 9시가 다 된 시간에 전화가 왔다. 남춘천역에 도착했으니 데리러 와 달라고 했다. 아직 춘천의 시내버스 노선에 익숙지 못한 집사람이 서울 나갔다 오면 준서는 어뢰 셔틀버스처럼 사용하는 스파크를 몰고 남춘천역까지 마중을 나간다. 전에 없이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갑상선 수술로 아직 제 목소리를 찾지 못하긴 했으나 뭔가 탈이 난 것 같았다. 양말도 신지 못하고 부랴부랴 자동차 키만 챙겨 남춘천역으로 갔다. 집사람은 역 앞 길가에 서지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차를 세우고 부축해서 조수석에 앉혔다. 조수석에 앉았어도 집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에 땀이 범벅이었다. 곧장 병원에 가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소? 하고 물었으나 집사람은 완강히 고개를 흔들었다. 애를 만들 수 있었던 젊은 시절에는 매사에 참으로 고분고분하고 싹싹해서
남편을 떠받들던 여자였다. 부부 생활도 더할 수 없이 좋았는데 폐경기가 지나고 언제부턴지 갑자기 호랑이로 변해버렸다. 바로 병원으로 가야 했으나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이런 지하에 고개를 흔드는 바람에 찌익 소리도 못하고 아파트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타이레놀을 찾아 먹이고 타월을 물에 적셔 이마에 얹어 열을 식히려 했으나 열이 내려가지 않았다. 밤새 고양이 웬 불알 앓는 소리를 내며 끙끙 앓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양이 웬 불알 앓는 소리에서 황소 불알 앓는 소리로 바뀌었다. 저러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어쩔까 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의 나이에 집사람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 뻔했다.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저부터 먼저 살 궁리를 하는 이기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기심이 이럴 때 발현된다는 것이 스스로도 끔찍하고 무서웠다. 병원으로 바로 가야 했지만 집사람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119 부를까 하고 묻는 소리에 연신 손을 내저으며 귀찮다고 그의 방으로 꺼지란다. 그동안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건강하고 생활력이 강하다는 말이 있지만 척박한 환경을 잘 적응한 탓일 것이다. 집사람은 함경도 북청에 살다가 5살 때 일가족이 일사 후퇴로 남쪽으로 피난을 나왔다. 통일이 되면 곧 돌아올 요량으로 속초에 자리를 잡았다가 재수 없게 그에게 걸려든 것이다. 거룩배 한 척으로 명태와 오징어사비를 하던 장인 덕분에 60년대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왔다. 그가 집사람을 만났을 무렵에 집사람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교사였다. 양양쪽 광산에서 텅스텐을 채굴해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의 속초 출장 소장으로 와있던 무렵 준서는 우연찮게 버스 안에서 집사람을 만났다. 그분이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두 번째 만남은 속초의 중앙시장 입구에서였다. 선구와 건전지, 배터리 라디오 같은 것을 팔고 TV의 수선도 하는 전파상이 그곳에 있었다. 준서는 일제 워크맨의 건전지를 사기 위해 들렸던 것 같고 집사람은 전구를 사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특별히 관심을 끌만한 미모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이 조약돌을 던진 호수의 노을처럼 잠깐 그의 마음속에 파문을 만들었다. 계산대 앞에서 그녀도 준서를 알아본 것 같았다. 시선이 마주치자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얼결에 그도 머리를 숙였다. 그녀는 젊은 아줌마 조머니 내미는 60W 알전구를 받아들고 값을 치른 뒤 총총히 중앙시장 쪽으로 사라졌다. 준서는 시선을 돌려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조머니 건전지 두 알을 내밀었다. 그는 시야에서 그녀가 사라지자 무언가 허전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가야다방이라는 곳에서였다. 당시 속초는 해안가 쪽에 제1극장이라는 영화 상영관이 유일한 문화시설이었다. 시 전체에 세 개밖에 없는 다방도 문화시설로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었다. 다방은 바로 중앙시장 삼거리 건너편 길가에 있었다. 퇴근 시간 동명동 수복탑 쪽에 있는 하숙집으로 곧장 가보았자 반기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가끔 서울 본사의 미희가 출장을 핑계로 진부령 험한 고객길을 왔다가 이틀이나 3일을 같이 지내다 가긴 했지만 가고 나면 더욱 허전하고 외롭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퇴근길에 어뢰 들르는 곳이 가야다방이었다. 김효신의 말이 선관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이 빨려들 듯 다방으로 들어갔다. 퇴근하는 길가에 있기도 했지만 그가 굳이 가야다방을 드나드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다방 주인이 서울에 살다가 온 사람이었다. 마시성을 쓰는 클래식 매니아였다. 당시 다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뽕싹소의 유행가만 들려주기 마련이었는데 이 다방만은 예외였다. 판이 몇 장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베토벤에서 차이코프스키, 브람스 핸델, 그리고 요한 스트라우스, 쇼팽뿐만 아니라 비제의 오페라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었다. 서울에서 한창 클래식에 푹 빠져 틈만 나면 미희와 함께 종로 일르네상스나 명동 쪽의 신세계 같은 곳을 드나들다가 속초로 전근되었기에 클래식에 많이 굶주려 있었던 터였다. 퇴근하다가 우연히 그 다방 앞을 지나다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를 들었다. 오! 하는 감탄이 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드브로작의 신세계 교향곡이었다. 수복지구 속초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었다. 반사적으로 그도 모르게 저절로 발길이 다방으로 향했다. 신세계 교향곡은 한가리 태생인 드브로작이 미국에서 작곡한 곡이다. 한창 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을 본 드브로작은 무척이나 감명이 깊었던 모양이다. 이 교향곡 중에서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Going Home이라 명칭이 붙은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즐겨 듣는 곡이지만 그가 작곡한 아메리카라는 곡도 있다.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외로움이 파고드는 것이 이상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곡이다. 다방으로 들어선 존서는 길가 창문 쪽 의자에 앉았다. 차츰 실내의 어둠에 눈이 익자 바로 건너편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일행도 없이 혼자였다. 그녀도 그처럼 클래식 음악을 들으러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존서는 용기를 내서 그녀가 앉은 자리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를 올려다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다. 일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설악산으로 낙산사, 멀리 강릉의 경포대까지 관광을 겸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녀와의 데이트는 미희와 또 다른 느낌으로 신선하게 그에게 다가왔다. 결혼을 서둘렀다. 이참에 미희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속셈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미희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그의 속셈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그가 결혼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희는 존이나 다름없이 속초로 왔다. 일방적으로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전화로 존서를 불러냈다. 미희는 그의 결혼 전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버스로 7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을 마다 않고 그러지 않고 매달 그를 만나러 왔다. 첫 아이가 출생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서울 본사로부터 차장 승진 발령이 났다. 벽지 근무의 고가 평점이 반영되어서 같이 입사한 동료보다 한창이나 빠른 승진이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는 속초를 떠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미희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사진에서 온 속초였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문제는 준서의 우유부단함에 있었다. 그것보다 더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그는 두 여인을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서울과 속초라는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어느 정도 미희와의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었지만 서울로 가게 된다면 그 자신도 어떻게 될지 믿을 수가 없었다.
두 말할 것 없이 다시 미희에게 경도될 것이 분명했지만 사직을 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집사람과 같이 서울로 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집사람이 학교에 사표를 낸다면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간다고 해도 다시 속초로 돌아와서 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의논 끝에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집사람이 아이들과 속초에 그대로 있기로 하고 혼자 짐을 꾸려 서울로 출발했다. 그렇게 해서 존서는 다시 미희가 있는 서울로 돌아왔고 그녀와의 관계는 그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중간에 잠시 소원한 때가 있긴 했었다. 40대 중반인 미희에게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을 때였다. 정말 미희에게는 귀한 아이였다. 언젠가 왜 아기를 가지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남편의 정자 속에 정충의 수가 적어서 임신하기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난임 체질이라고 말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았다. 미희와 그토록 많이 나누었던 섹스에 한 번도 콘돔 같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물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며 미희가 콘돔 사용을 싫어했다.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생리주기를 이용해서 피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미희의 임신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누구의 아이인지 따질 필요가 없었다. 분명한 것은 미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었다. 부산에 있던 미희의 남편이 서울의 한 대학으로 전근이 되면서 부부가 함께 살게 된 것이 임신의 계기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미희가 회사에 사표를 냈다.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자연스럽게 그녀를 만나는 일이 뜸해졌다. 그러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예 연락이 끊어졌다. 준서는 마음이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으나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미희를 만날 때마다 늘 마음속에 무언가 모를 죄의식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람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었다. 얼마 후 미희가 제왕절개 수술로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따금 준서는 미희를 생각을 했으나 그뿐이었다.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다. 추워도 그녀의 평화스러운 요람을 흔들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녀의 전화 한 통으로 빠르게 옛날로 다시 회귀하고 말았다. 건너편 물가에 백로 한 마리가 긴 다리를 살금살금 옮기며 먹이를 찾고 있었다. 물 한가운데 새끼오리 열 마리가 어미를 따라 한 줄로 나란히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것도 보였다. 공지천에는 오리나 백로뿐만 아니라 가마우지도 찾아왔다. 이제 완연한 봄이었다. 벌써 목련이 꽃을 떨구었다. 얼마 있지 않아 라일락과 아카시아 꽃향기도 공기 중에 넘실거릴 것이다. 사막산 쪽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산 주위에 점점이 떠있는 구름에 햇빛이 비치면서 서쪽 하늘이 점차 주홍빛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해가 기울자 산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모두 마스크를 쓴 차림이다. 준서는 노을로 물들어가는 서쪽 하늘에서 시선을 돌려 산책로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걷거나 가족들이거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걸었다. 그때였다. 효자교에서 200여 미터 앞쪽이었다. 유난히 준서의 시선을 붙잡는 산책객이 있었다. 얼른 보아도 부부 사이인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머리칼이 은색 백발이었다. 금방 어디 골프장에 다녀온 듯 흰색 골프 바지에 흰색 티 차림이었다. 많은 산책객들 중에 유난히 준서의 눈을 끌었던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과 유난히 흰옷 색깔 때문이었던 것 같다. 어둑어둑 해져가는 석양에 흰옷의 색깔이 너무나 상큼하고 선명하게 준서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들과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두 사람 모두 70대 후반이거나 80대 초반으로 보였으나 걸음걸이 하나 흐트러짐 없이 꼿꼿하고 깊음 있는 자세였다. 마스크를 써서 얼굴 전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아무런 풍파 없이 곱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분명해 보였다. 10여 미터까지 거리가 좁혀졌을 때였다. 준수는 남자와 같이 걷고 있는 여자의 모습에 어디에선가 많이 본 듯한 생각이 들었다. 다음 순간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울릴 뻔했다. 가까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자를 다시 보았다. 오랜 세월이 흘러 다소 모습이 변하긴 했으나 미희가 틀림없었다. 여자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얼굴을 돌렸다. 시선이 마주치자 갑자기 여자의 시선이 심하게 흔들리고 넘어질 것처럼 다리가 휘청거렸다. 같이 걷고 있던 남자가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다. 준서를 알아본 것이 틀림없었다. 미희의 충격도 준서 못지않았을 것이다. 준서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 옆을 지나쳤다. 그들이 저만큼 멀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준서는 뒤를 돌아보았다. 준서는 엉뚱하게도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이 무척이나 다성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사막산 아래로 해가 떨어졌는지 주위가 더욱 어둑해지고 서쪽 하늘의 주황색 저녁 노을이 점점 사위어가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윽고 두 사람의 모습도 준서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저녁 노을 감상 잘 하셨습니까? 주인공 화자의 사랑과 삶에 대한 회상을 들어보셨습니다. 글쎄요, 미희라는 여자와의 불륜 관계, 그토록 오랜 세월을 연인으로 지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각자의 가정을 지키며 산 두 사람. 만약 그들의 배우자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심한 배신감에 온전한 가정이 유지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세상에는 흔히 저런 일들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부부에게는 사랑보다 더 우선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의 행위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